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북 마을 방송 뉴스 진행을 맡은 승곡중학교 2학년 강경필입니다. 5월은 기억하고 챙겨야 할 날이 참 많은데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관심을 받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겠죠? 어느 시인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5월의 사랑처럼 주는 것에 더 행복감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성북 마을 방송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자신을 만들어 준 것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5월 3일 정릉에 마을 도서관이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있는 건물에는 키즈카페와 4개의 복지센터, 그리고 미술 및 심리치료실이 있어서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층 정릉 도서관은 인테리어가 독특한데요. 한옥의 우아한 전통미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락방 느낌이 확 옵니다. 아늑한 분위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특히 도서관 현판 휴호를 신경림 시인이 써서 그런지 도서관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정릉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거기 모티브를 따서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구의 최초로 한옥으로 된 건물이고요. 실내 안에 이제 꾸며져 있고 저희가 아동 청소년 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동하고 청소년을 특화해서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따로 별치를 둬서 청소년 자료들을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층에는 아동 청소년 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교육 복지 센터,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에서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드림 스타트 센터가 있습니다. 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서비스가 이 정부의 각자 부처에서 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중복도 생기고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돼 왔어요. 그런데 이 전국에 있는 이 자치단체에서 성북구가 최초로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합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을 받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요. 상담복지센터로 직접 문의해서 내가 어떤 상담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성북구 관내 주민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곳을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뭐 모임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예, 특별한 사용료 없이 무료로 성북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정릉 청소년센터가 생겼다고 하니 정릉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시죠? 이 느낌 쭉 가길 바랄게요. 바로 너 주역이 되는 거야. 바로 윤석이도 주역이 되는 거야. 다음은 성북 주민 인권 선언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5월 7일 성북 주민의 날에 주민 인권 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날 주민 인권 선언문이 아니라 주민 인권 선언문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북 주민 인권 선언이 주민들의 삶과 성북구 행정 속에서 살아 숨쉬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네, 여러분 성북 주민 인권 선언문 초안 발표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의견들을 전부 수렴하려면 수렴하고 그 성숙된 토론을 다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초안을 우선 발표를 해서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완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2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주 안에 있는 행사이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날을 찾다 보니 5월 7일 그러니까 국내 날을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우리가 준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사실 그러니까 선언문 안을 합의하는 시간이 사실 없었던 거죠. 한 사람밖에 더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이권의 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 하고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좀 더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주민 인권 선언문 기대할게요. 이번에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요사이 협동조합이 엄청 뜨고 있죠? 협동조합 책 10권보다 더 낫다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공동체 초청 상영하는 협동조합 영화 We Can Do That을 들어보셨나요? 지난 5월 7일 성북구 예술창작센터에서 상영한 We Can Do That을 보는 110분 동안 관객들은 웃고 박수치면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들이 영화 곳곳에 스며있지만 스토리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협동조합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이 머릿속에 어떤 부분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듯 하였습니다. 영화는 연매출 100억 억 리라 규모의 이탈리아 최대 사회적 협동조합인 1981년에 설립된 논첼로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되었답니다. 반가운 소식은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보세요. 성북마을 소식입니다. 2013년 함께하는 나눔 장터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섯 번째 맞이하는 좋은 물건을 착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나눔 장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굶주림 없는 성북, 고독하지 않고 자살이 없는 성북구,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과 돌봄이 있는 성북 추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군의 생협들이 먹을거리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맛과 나눔에 쇼핑을 즐기러 나오세요. 도전! 청소년 동아리 우리는 할 수 있어! 각 동아리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동아리 특성에 맞는 멘토링 지원을 합니다. 동아리 네트워크도 운영하며 지역 동아리 축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미디어에 관심 있으신 청소년분들은 저희 와보총TV로 연락주세요! 와보숑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앵커 저 강경필이 진행한 성북마을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조금 낯설고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을방송 최초의 청소년 앵커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살짝 들어 기분도 좋네요. 성북마을 뉴스는 다음 주에도 재미나고 알찬 우리 마을 주변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